보마. 자, 일단 허혈성 심장질환 비교 분류표예요. 네, 그 여기 보시면 거의 모든 보험사가 6개가 보장이 돼요. 예전에는 급성 신경성만 있었으면 요거 3개만 됐어요. 2, 3, 4, I, 2, 1, 2, 2, 2, 3. 정말 보장받기 정말 힘들죠. 특히 생명보험이나 뇌출혈 그리고 생명보험회사 그 예전에 뇌졸중 급성 신경세만 판매가 됐을 때는 요 세 개만 보장이 됐어요. 그래서 좀 진화하면서 협심증 심장이 쫄깃쫄깃하고 답답하면 협심증 I20 진단을 받거든요. 요거 진단받아요. 요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 포함한 6개가 보장이 되는 I21, 22, 23, 24, 25 질병 분류코드가 6개 보장이 되죠. 그래서 허혈성 심장질환 요것만 있어도 보장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반면에 여기서 좀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일단은 D사 같은 경우 주요 심장질환이에요. 주요 심장질환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허혈성 심장질환은 I20부터 25까지 이렇게 보장이 됐잖아요. 아까 전에 그 내용들은 허혈성 심장질환 특약 안에 다 보장이 돼요. 이렇게 보장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I20부터 25까지 보장이 된다는 거죠. 근데 나머지 봐보세요. 나머지 쭉. 네, 나머지. 급성 심장막염 I30부터 50까지 20개가 묶고 떠떠 더블로 가. 그래서 20개가 따로 보장이 돼요. 질병 분류코드가. 그러면은 허혈성 심장질환 협심증 보장이 되는 거 물론 예전보다 급성 신경경색보다 더 진화가 돼가지고 질병코드 3개 더 예전에는 급성 신경경색 질병코드 3개였는데 3개 더 플러스해서 6개가 보장이 돼요. 그렇게 해서 보장이 되는 허혈성 심장질환이 좋겠어요. 아니면은 D사에서 허혈성 심장질환 질병코드 6개 플러스 이 모든 거 질병코드 20개가 더 플러스 알파가 되는 심부정도 되고 심박세동도 되고 염증계 심장판막 여러 개 보장이 되는 D사의 주요 심장질환 분류코드 이 모든 게 되는 아무래도 심장질환 진단비가 낫겠어요. 저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이 허혈성 심장질환은 N사만 되고 H사도 그렇고 모든 보험사가 이 허혈성 심장질환이잖아요. 근데 나머지 20개 보장이 되니까 26가지가 보장이 돼. 예전에 N사가나 딴 데서는 허혈성 심장질환 질병코드 6개만 보장이 되지만 D사 같은 경우는 6개 플러스 20개, 26개가 보장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심장질환 쪽에 정말 좋고 정말 찐 중에 찐이다. 정말 이거 어떻게 보면 끝판왕 심장질환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시면 많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요 심장질환, 심장질환 진단비가 좀 더 유리합니다. 네.